네, 화제의 인물 그리고 화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소식들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죠. 바로 네. 스펙 조월 멘토 스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기 위해 나와주신 분이 계신데요. 자, 먼저 김효선 캐스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김효선 캐스터가 오늘 스펙 조월 멘토 스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셨는데 일단 어떤 스쿨인지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펙추얼 멘토 스쿨은요. 한마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청년들을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네. 즉, 청년들이 불필요한 스펙을 쌓지 않고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스펙보다는 열정과 잠재력 있는 그런 청년을 선발해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멘토의 현장형 맞춤식 멘토링을 거쳐서 취업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말하는데요. 네. 스펙추얼 멘토 스쿨은 지난 8월에 첫 번째로 운영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사실 요즘 정말 많은 기업들이 탈스펙 전형이다라고 해서 스펙을 좀 많이 안 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스펙추얼 멘토 스쿨 뭔가 다른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스펙추얼 멘토 스쿨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데요. 우선 멘토 스쿨의 분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요. 또 청년들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 정보통신 콘텐츠 분야 위주로 마련이 된 상태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 개발, 캐릭터 제작, 정보 보안, 산업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총 8개 분야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대표 멘토로 위촉해서 청년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표 멘토가 8분이 되는 거겠군요. 네. 예. 대표 멘토분들의 역할이 무척이나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멘토가 멘티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네. 역할 면에서는 대표 멘토가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멘토 스쿨을 살펴보면요. 대표 멘토 외에 실무 전문가인 담임 멘토를 5명에서 6명씩 두고 있고요. 교육기간 동안 온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서 멘투맨 방식으로 멘티들을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멘티들 입장에서는 왠지 백을 얻은 기분이고 뭔가 비빌 언덕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는지 뭐 지원 자격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스펙추얼 멘토 스쿨 멘티 지원자의 지원 자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펙은 없더라도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만 35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경우도요. 부득이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또 나이 제한의 폭이 굉장히 완화가 된 그런 스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스펙이 없어도 모두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멘티로 선발되면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취업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우선 멘티로 선발이 되면 주어진 혜택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먼저 교육기간 중 수도권 거주자는요. 월 2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월 30만 원의 역량 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멘토 스쿨 수료 후에는 대표 멘토가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청년 인재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돼서 기업과 취업 매칭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멘티의 경우에는요. 참여 기업 취업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이 멘티가 그런 참여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 멘토 및 운영기관에서 취업자를 확보해서 취업을 또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스펙추얼 멘토 스쿨이 이 멘티들에게 있어서 그냥 지원군만 되어주는 게 아니라 취업의 문까지 함께 또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게끔 네.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이 스펙추얼 멘토 스쿨에 대한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멘토 스쿨은 총 8개인데요. 스펙추얼 멘토 스쿨에 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 취업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올해는 시범 기간으로 8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멘토 스쿨 총 20개, 또 멘티는 1,000명을 선발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펙추얼 멘토 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김효선 캐스터가 전해 주었습니다. 네. 근데 뭐
잘 알았습니다. 라고 마무리하기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말 직접 멘토와 또 멘티가 되어서 또 활동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그쵸. 좀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펙추얼 멘토스쿨에서 캐릭터 제작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멘토와 멘티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희로 캐릭터 멘토스쿨의 멘토와 멘티분들 자리에 모실게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려볼까요? 자, 주식회사 오콘의 김희로 대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전 생방송인데 일단 오늘 컨디션이 어떠신지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희로 멘토님을요 정말 열심히 따르는 두 멘티 분들입니다. 바로 황철우 이선영 멘티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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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캐릭터 모델러로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스펙추얼 멘토스쿨의 멘티 황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영 씨도요? 애니메이션 제작의 꿈을 이루기 위해 캐릭터 멘토스쿨에 지원한 이선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네. 김희로 멘토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 만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스펙추얼 멘토스쿨의 멘토가 되신 건가요? 그 제안이 왔었고 뭐 사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뭐 이것저것 바쁜 일도 있고 했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조금 먼저 간 선배 입장으로서 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한 15년, 20년 전에 저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훌륭한 분을 멘토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황철우 대표, 김희로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뽀로로를 탄생시킨 그쵸. 그런 분이잖아요. 아, 저희도 역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한데요. 자, 이 두 멘티분들에게는 얼마나 이 멘토님이 크게 느껴지고 또 함께하게 돼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먼저 황철우 멘티님 어떠셨어요? 사실 취업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가지고 있던 꿈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김희로 뽀로로를 탄생시킨 김희로 멘토님을 만나서 늦은 나이에도 다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좀 지쳐가던 시기에 멘토님을 만나서 다시 자신감을 또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선영 멘티님, 예, 네. 이선영 씨라고 부를게요. 예, 네. 이선영 씨께서는 네. 멘토님을 만나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뽀로로 애니메이션 회사 대표님께서 멘토가 되어주셔서 먼저 되게 영광스러웠고요. 네. 그리고 제 꿈에 바짝 다가온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좋아하던 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이 김희로의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뽀로로를 또 탄생을 시키셨는데 네. 어떤 비화들이 있을지 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뭐 얘기하자면 뭐 하루를 다 드려도 모자랄 텐데 네. 어쨌든 뽀로로는 한 벌써 기획을 시작한 게 한 1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2000년 초반에 이제 기획을 했는데 그때 그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던 친구들이 저를 비롯해서 네. 뭐 제 아이가 만 두 살 정도 됐었나요? 그리고 뭐 우리 프로듀서 또 파트너 회사의 대표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만한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마 아빠들이 뭐 이렇게 사업도 사업이지만 자기 아이들 보여주려고 만든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아이들한테 뭘 줘야 행복할 건가, 어떤 게 정말 아이한테 좋을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뽀로로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주인공은 뭐 슈퍼맨, 뭐 이런 것처럼 뭐 영웅이라든지 뭐 해결사, 또 산타크로스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뽀로로는 보면 바로 옆집 또는 나 같은 친근하죠. 그런 예. 친구죠. 그 발상부터가 굉장히 역발상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선망보다는 나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몰입감에서 아주 주요한 방향을 잡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뭐 결국에 좋은 결과를 예.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이자 또 세계적인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뽀로로인데 그렇다면 이제 멘토스쿨에서는 제2의 뽀로로 같은 어떤 생명력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멘티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멘토로서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김일호 대표님이 갖고 있는 멘토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다라고 좀 정의 내리고 싶으세요? 뭐 사실은 첫 번째로 멘토란 것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뭐 멘토와 멘티가 선생과 학생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좀 먼저 간 선배 그런 친구 이 느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는 마치 그 과거의 자화상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멘티를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멘티는 큰 미래에 이제 좀 담고 싶은 그런 대상인 거죠. 이렇게 먼저는 친근감이 중요한 것 같고 친근감. 결국 그 멘티가 찾고 있는 꿈을 도와주는 거, 그걸 좀 더 구체화 시켜주는 거지 뭘 구체적인 전문 지식을 가리킨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요.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이 멘티들을 직접 선발하셨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사실은 그 면접을 볼 때 많이 놀랐는데요. 특히 뭐 고등학교 갓 졸업한 그래서 막 그 정말 방황의 시기에 있는 예. 친구들도 봤고요.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주부가 돼서 막 매일 설거지하고 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꿈을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문득 그게 생각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가정주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이제 물론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런 이게 이름이 스펙추얼이니까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 또 꿈, 또 잠재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선발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좋은 사람이 선발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그 선발 기준에 부합된 인재들이 또 오늘 자리에 나와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두 멘티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멘토스쿨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황철호 씨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서 그 이런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스펙추얼 멘토스쿨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서 김일호 대표님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예. 제가 잊었던 그런 꿈과 열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솟아나서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의 아이돌 팬 수준으로 대표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또 느껴지는 예. 것 같은데 선영 씨는 어땠어요? 저는 먼저 멘토가 김일호 대표님이셔서 네. 부님이셔서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게다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용기를 내어서 지원해 본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대부분의 멘티들이 같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뽀로로를 탄생시킨 김일호 대표님의 이름만 듣고서도 자신의 열정이 샘솟음을 느끼고 뭔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것을 빨리 현실로 표출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그 캐릭터 멘토스쿨이 주식회사 오콘에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멘티들은 이제 우선은 통합적인 교육을 받고요. 네. 그리고는 뭐 전체 한 3개월 남짓한 과정인데 그리고는 각 업체로 나눠져서 이제 현장에서 어떤 실무형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실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뭐 저를 포함한 현장의 선배들로부터 굉장히 그 현실적인 또 인간적인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좀 더 아까 얘기했던 꿈을 구체화시키고 좀 더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육의 분야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육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분야니까 또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은 거의 붙어 있는 분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전반적인 캐릭터의 기획이라든지 스토리텔링 부분은 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과정에서 얘기를 해가면서 전문성 있게는 뭐 캐릭터의 개발 과정 또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뭐 캐릭터의 모델링, 쉐이딩, 텍스처링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예. 과정들을 조금씩 이렇게 맛을 봐가면서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실무를 배울 수 있고 또 현장에서의 느낌을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함께 하시면서 멘티들에게서 발견한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재능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떤 멘티는 네. 전문적으로 뭐 그런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요. 야, 정말 그 신이 준 재능이 있구나라고 놀랄 때도 있었고요. 예. 또 뭐 지금 출연한 두 사람 같은 경우도 우리 황철우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형태 해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우리 이선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불굴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저희 회사에서 아마 제일 먼저 출근한다고 소문이 그래요?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과 뭐 성실성이 같이 있으니까 아마 뭐 좋은 그런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열정이 아무래도요 멘토님에게도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신선하고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일찍 나와야 되겠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우리 멘티분들은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와, 역시 우리 멘토구나라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 같지만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게 있는지 선영 씨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희루 멘토님께서 교육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 그때 멘토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심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쪼잔해 보일 정도로 디테일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그 말씀 듣고서 이런 게 프로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건 누군가의 한마디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을 움직였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또 김일호 멘토님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황철호 멘티는 어떤 이야기 좀 해주고 싶으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저희를 보실 때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서 건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힘이 되었고요. 들은 말씀 중에 이제 성공을 위해선 때론 두 손을 비우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기회와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요, 이 멘토스쿨을 통해서 그냥 기술적인 면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멘토스쿨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느껴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아까 얘기를 좀 제가 좀 쪼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한 15년 전의 모습들이 바로 멘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이 꿈을 찾을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회. 그게 가장 우리가 정말 이뤄보고 싶은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느꼈던 거는 그 가정주까지도 꿈을 잃지 않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누군가는 사회가 그 꿈을 구체화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잘 이렇게 있다면 이게 그 작은 하나의 울림이겠지만 일단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대표님도 나의 꿈을 왜 세상이 몰라주나 하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도 뭐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꿈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만뒀는데요.
그리고는 실업자였죠, 뭐. 그리고 뭐, 작은 스튜디오에서 혼자 뭐 또 조금 지나서 한두 명이 더 이렇게 뭔가 그런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 때는 그냥 되게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후배들에게는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짧은 시간 안에 이 멘토스쿨의 장점에 대해서 매력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못 나누겠지만요. 앞으로 또 두 분의 꿈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볼 여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황초로 멘티부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멋지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가까운 목표로는 우선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로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아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풀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뽀로로를 넘어서는. 네, 좋습니다. 황초로 멘티가 만든 이 애니메이션 저도 꼭 한번 보고 싶은데 또 그렇다면 이선영 멘티의 꿈은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김희로 대표님과 같이 뽀로로 같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멘토스쿨 활동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아, 우리 학생들의 꿈을 들으니까 저희가 다 이미 배부르다 생각이 들고 꼭 그 꿈을 저희가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멘토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멘토님에 대한 애정이 아무래도 느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김희로 멘토님께서 많은 청춘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참 막연해하고 답답해하는 청춘들을 위해서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제가 17년 전에 이제 작은 조그만 방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쯤 제가 그때 굉장히 선망이 되어 보이는 저보다 한 10살쯤 많은 제가 봤을 때 성공한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한 10명이 같은 일을 시작했는데요. 너무 오래 해서 허리가 아파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남은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 그 성공이라는 거는 뭐 경쟁에서 이기고 또 내가 진짜 신이 준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오히려 좀 우둔해서 그런 기회들을 뭔가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못 듣는 거. 그래서 그냥 허리 아플 때까지 계속 했더니 이제 나밖에 안 남아 있더라. 근데 정말 그렇게 가기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죠. 그걸 견뎌야 되는데 그때 그 아픔의 처방약이 꿈이라는 겁니다. 꿈이 있으면 어려움을 오랫동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꿈을 가지고 그리고 뭐 쭉 좀 무심하게 오랫동안 한다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스펙추얼 멘토스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김희로 멘토님께서 저희를 다시 한번 또 꿈꾸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멘티분들도 저희가 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